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보지만 속도가 줄지 않습니다. 공포의 질주는 700m가 넘어서야 끝났습니다. 차가 내리막을 다 내려와 풋브레이크를 이용한 뒤에야 멈춘 겁니다. 운전자는 처음 산 스노우 체인을 장착하고 운행을 시작하자마자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말합니다. 또한 제동장치도 작동하지 않았고 사람을 칠 수 있겠다라는 공포감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. 사고가 난 차량인데요. 바퀴를 빼서 안을 보면 이렇게 브레이크 유압호스가 절단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유압호스는 브레이크 페달에 압력을 전달하는 부품입니다. 같은 종류의 체인을 채워서 바퀴를 돌려봤습니다. 체인과 유압호스가 닿을 듯합니다. 차량이 주행하고 있었다면 양쪽이 맞닿아 유압호스가 끊어졌을 거라고 자동차 전문가는 말합니다.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.